나는 사실 락스타가 되고 싶었다. 누나라고 불리는 베이스 기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신께서는 내게 음악적 재능과 꾸준함을 주시지 못해 나는 락스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난 항상 꿈을 꾼다. 콘서트장에서 락스타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나는 소심한 관종이다. 이걸 차마 대놓고 회사에서 말할 순 없지만 은근슬쩍 나의 락스러움을 표출하고 싶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머그컵으로 캐릭터성을 많이 드러내곤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꿈꾸는 락밴드를 만들어서 붙여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락스러운 동물은 역시 고양이일 것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촌에게서부터 고양이 사진을 잔뜩 받는다. 멋진 디자인을 해준다. 이번에 사용할 전사지는 무필름 물전사지이다. 말이 물전사지지, 사실 열을 가해야 되는 물 플러스 열전사지이다. 이런 전사지는 두 종류가 있다. 하이에디와 무필름.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는 무필름을, 더 높은 내구성을 위해서는 하이에디를 추천한다. 나는 어차피 내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한 컵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일 겸 무필름을 선택했다. 우선 락스러운 까만 머그컵을 하나 창고에서 꺼내온다. 도안의 광택면에 인쇄해준다. 머그컵 표면에 먼지 등을 잘 닦아준다. 도안을 오려준다. 도안을 물에 담궈준다. 그동안 도안에 붙일 표면에 전사보조제 W1을 얇게 펴발라준다. 도안을 물에서 꺼내 붙인다. 고무기포 제거제로 기포나 물기가 사이에 끼지 않게 제거해준다. 나머지 도안들도 이와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준다. 도안을 깔끔하게 잘 붙였으면 오븐에 한번 구워준다. 난이 과정을 초벌구이라 부른다. 여러 시도를 해본 결과 옅은 색의 잉크는 고온에 조금 오래 구워야 잘 붙는 것 같았다. 나는 키보드에 하얀색이 들어가는 도안이기 때문에 섭씨 100도에서 30분 동안 구워줬다. 다 구웠으면 식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컵이 다 식었으면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필름을 제거해준다.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커터칼로 전사보조제 자국을 같이 긁어내주면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 에탄올을 이용해 풀자국을 지워준다. 잉크는 에탄올에 날아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잘 닦아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를 위한 2차 열처리를 할 것이다. 너무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잉크색이 변질되기 때문에 나는 섭씨 230도에서 15분을 구워줄 것이다. 다 구웠으면 컵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와, 이거 무슨 머그예요? 제가 만든 락스타 머그입니다. 오, 고양이 되게 귀엽다. 또 호평이 나와버렸네요. 진짜? 이거 무어컵 만들기 어렵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도자기 장인만이 엄청 꾸었습니다. 그럼 이왕 만든 거두 개만 더 만들어줘요. 부탁할게요. 네. 또이 패턴. 짜잔! 머그컵 어떠신가요? 이번 머그는 난이도가 최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준비도 많이 하고 머그컵을 정말 하루에 한 개씩 구워가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만큼 꿀팁도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무필름 물전사지는 물전사지이지만 열 처리를 가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정말 높고 고온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 장갑을 꼈는데도 2차 열 처리 때 원체 고온으로 굽다 보니 열기가 장갑을 뚫어서 손을 살짝 데였습니다. 우선 제가 주로 많이 겪는 문제점들을 위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초벌구이 후에 필름을 떼어낼 시에 잉크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밀착입니다. 고무기포 제거제로 정말 꼼꼼하게 잘 밀착을 시켜주셔야지 잉크가 떨어지면 흔적 없이 잘 붙습니다. 아니면 그 사이로 기포 혹은 물기가 들어가서 밀착이 되지 않아서 잉크가 떨어지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와 시간입니다. 제가 해본 결과 흰색 잉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이런 현상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아주 옅은 색의 잉크를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고온으로 오래 방치해 두시면 조금 더잘 붙더라고요.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컵을 빨리 식힐 때도 작은 꿀팁이 있는데요. 컵에 물을 따라주시면 물과의 온도 차이에 컵이 빨리 식습니다. 정말 빨리 식어요. 단, 이 방법은 1차 열 처리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컵 혹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추천을 드리지 않고도 있고요. 왜냐? 제가 2차 열 처리 이후에 빨리 식히려고 물을 넣었다가 더 높은 퀄리티의 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초벌구이 이후에 커터칼을 이용해서 풀자국들을 긁어내주시고
남은 자잘한 자국들은 에탄올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2차 열 처리 때는 마냥 고온에 오래 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고온에 오래 방치하면은 컬러 잉크의 색상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그컵 한 개 기준 섭씨 230도에서 15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온도로 더 적게 구우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 이상은 변질의 우려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2차 열 처리 이후에는 잉크가 상당히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이때 모르고 도안 부분을 만지거나 어딘가에 스치면은 잉크가 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꼭 유의해주세요. 만약 만들다가 망해버렸을 때 꿀팁도 드리겠습니다. 구운 지 얼마 안 된 도안의 경우에는 아세톤으로 이제 닦아내면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닦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운 지 좀 된 방치를 해둔 컵의 경우에는 오래 두면 도안이 더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닦아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밀봉이 가능한 비닐봉투를 하나 가져오셔서 아세톤을 묻힌 휴지 혹은 솜을 얹은 후에 밀봉을 해주세요. 이 상태로 10분 이상을 방치해주세요. 그 이후에 이제 닦아보시면 아주 쉽게 닦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안이 망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아세톤으로 잘 지울 수 있으니 아세톤으로 지워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네일 지우는 아세톤보다는 약국 아세톤이 더 잘 된다고 하니 약국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건 한편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도안이 아세톤이 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꼭 아세톤이 닿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제가 이번 편을 위해 정말 많은 컵들을 구워봤습니다. 아마 사장님 다음으로 컵을 많이 구워본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구워봤는데요. 사용하시다가 어려운 점 혹은 구매 전에 문의하시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써니스코파 공식 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 영업시간 내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원앤올리 유니크한 머그컵을 만들어서 개성을 표출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 신입사원 락스타 꿈나무 타토였습니다. 안녕.